안녕하십니까. 풍류가라고. 오늘은 충북 문성군에 위치한 충도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최초 출조지는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는데, 시즌이 시작됐고, 충북권은 이제 조항이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한적한 이곳을 출조지로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충도지 상류권에 있고요. 상류에서 이제 중류권으로 이어지는 버드나무 군락에 자리를 했습니다. 대편성은 28대부터 의대까지 12대 편성을 했고, 메인대들은 가장 긴 대들 우이대, 사사대, 사팔대, 버드나무 군락에 찌를 바짝 세운 것들이 메인대가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환상입니다. 환상. 정말 뷰가 끝내줍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는 글루텐, 지렁이,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것이고, 옥수수 품을 좀 줘가지고 지벌을 좀 할 생각입니다. 바람도 없고 날씨도 너무 낮에 따뜻했고, 오늘 내일 낮 기온이 20도가 조금 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자, 5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 그냥 뭐 9치, 8치든 그냥 붕어 얼굴 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박 3일로 나온 겁니다. 회사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나왔고, 저 음성에 위치한 사정지 그쪽에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앵천리보 뭐 그일대 몇 곳을 돌았는데 포인트가 그림 같은 데가 없습니다. 뭐 물론 거기서 했으면 여기보다야 어렵진 않겠지만 포인트 보는 맛이 없어서 저는 이 충도지 버드나무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쫀득쫀득한 옥수수 글루텐. 냄새 아주 달콤해 달콤해. 내가 다 먹고 싶어. 달콤해. 이 정도는 돼야지 떡밥이. 가자. 좋아. 잘 들어갔어. 좋아. 참 옥수수는 무조건 기본 2알 아니면 3알입니다. 먹을 놈만 먹으라는 거죠. 잔발은 필요 없다. 못 먹는 놈은 덤비지도 말아라. 야간 근무 끝나고 왔더니 기력이 딸려. 보신탕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힘 딸려. 봄낚시가 대부분이 담낚시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뭐 일조량이 좋고 뭐 갯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피딩타임 때만 해질 때, 해지고 잠깐 몇 시간 아니면 동 트고 나서 동 틀 때쯤 그때만 입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붕어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일개지 공주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 4박 5일 낚시를 했었는데 여름 휴가를 내고 그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좋아, 잘 들어왔어. 좋아, 잘 들어왔어.
손자케미로 교체를 다 끝냈습니다. 불과 한 1시간 전만 해도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바람 누고 잦아들고 해도 지고 전자케미 꺼보니까 앞에 버드나무도 보이고 완전 병풍입니다. 병풍 불과 끝내줍니다. 분위기가 지금 당장 입질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입질이 없습니다. 여긴 충도지니까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뱃새 한 마리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뱃새 짜칩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베스 자치 사면타입니다. 오이떼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오이떼 오이떼. 자치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7시를 조금 지났습니다. 오이떼 지렁이 미끼 예시입니다. 예시.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됐어. 오이떼 입질 입질. 또 나왔습니다. 현재 동이 다 터 올랐습니다. 밤 사이에 대물붕어의 입질은 없었습니다. 동이 뜨고 아침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한 6시 정도 됐는데 밤 사이에 이렇다 할 입질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바람 터질 때까지만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한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우연장 진행해 봤는데 어제 전일에 비해서 배스의 입질도 없고 완전 소강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붕어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좀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2박 3일 동안 좋은 포인트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또 몸을 닦아서 기분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도지는 개인적으로 출조할 때마다 꽝년 현재까지 뭔가 조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따리를 싸겠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